그러니까 1, 2월 답안 문제 유형 파악과 답안 작성 특강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반 수업 끝나고부터 시작을 해서 7시 반까지 이렇게 강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 명칭이 두 가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 파악,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이두 가지 부분이 여기에서 다뤄집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앞쪽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진행을 해보면서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실제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으로 문학이나 혹은 문법, 국어 교육,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문학 내용학, 문법 내용학, 응용되는 부분 다 합쳐서 이 부분 내용이 공부 내용이 60에서 70%라면 우리가 이걸 공부해서 이 부분의 각 영역별로 문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에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다음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안 작성하는 부분. 이 부분이 실제로 보면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각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연습이 필요해서 문제를 파악할 때도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방법, 또 답안을 작성할 때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정확한 답안인가,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안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데 시험에서 빨리 합격하는 사람을 보면 똑같이 시작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하지만 이걸 잘하는 사람이 빨리 합격합니다. 이 내용 잘하는 사람보다. 물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으면서 거기에 문제를 잘 파악하고 답안을 잘 작성하면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뭐냐 하면 기입형에서 기입형이라고 할때 기입형은 2점인데 예를 들어 기역, 미연 이렇게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제시되는가. 서술형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4점으로 제시가 됩니다. 기입형은 2점이고 서술형은 4점인데 4점으로 제시되더라도 각각이 모두가 뭐냐 하면 이 부분도 1점이고 이 부분도 1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각각 어떤 내용이 있을 때이두 가지에 대해서 2점인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채점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문제로 보통 제시가 되는데 큰 부분에 두 가지로서 이게 1점이고 이게 1점이고 이게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데 1점, 1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점이 되게 되는데, 기입형이나 서술형이나 그 답안을 어떻게 쓰는가, 문제를 어떻게 파고 답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는 분은 쉽게 합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 12월 18일 자료에, 12월 18일 자료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저한테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경우, 그리고 또, 바로, 재작년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에, 어떤 경우였냐면, 공부는 3년,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해서 내가 보면 다 아는 내용 같았는데, 시험 쳐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로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그때 들어와서 부분에 보면 처음에 해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어떤 문제에서 A
A가 지니고 있는 A의 형식에 대해서라 하면 이 학생은 뭐냐? A 전체를 다 써놓습니다. 내용은 빽빽하게 써서 공부를 많이 했는 건 아는데 정작 필요한 답은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 아주 간략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서기 문제를 파악했으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을 써줘야 되는데 답안서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통 하면 10점 정도로 이렇게 문제 부분으로 해서 2점 한 문제, 4점 두 문제 이렇게 해서 매주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 처음에 해보니까 다 묶어서 10점 만점에 2점이 나올 정도로 2점이 나오고 3점이 나오고 그왜 그런가 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용만 보면 그냥 자기 아는 걸 쓰는 겁니다. 자기 공부했는 거. 그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서 실제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치는데 대학에서 그래도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우리 임용시험 비슷하게 2점, 4점 이렇게 문제를 내서 이렇게 답을 쓰도록 연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걸 좀 길게 쓰는 부분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쓴다든지 장황하게 쓰면 교수님들이 그걸 보고 아, 이 학생이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잘 준다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그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닌데 핵심에 해당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길게 쓰고 장황하게 쓰고 이런 연습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마찬가지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문제 파악하고 답안서기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어야 그 연습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나중에 모의 시험을 치더라도 이 부분이 잘 되는 사람은 점수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답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파악도 잘못하고 있고 엉뚱한 답을 쓰고 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문제 파악과 답안서기 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리미리 연습이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항상 이 문제를 파악하고 답에서 틀렸으면 왜 틀렸는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문제 파악하고 답안 작성을 했으면, 제가 시험을 치지요. 시험을 쳐서 올해,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이제 시험 한번 치고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만둔다라고 해서, 1, 2월 듣다가 그만둔 학생이 있습니다. 그만둔 학생이 있는데, 그 뒤에 와서 다시 또 했습니다. 다시 와서 또 했는데, 제가 이제 유사한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때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써서 틀렸다라는 걸 아는데, 그 뒤에 보면 비슷한 문제인데, 또 똑같이 그렇게 답을 해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 치고 난 후에, 반드시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찾아서 오답을 정정하고 내가 왜 틀렸다. 문제가 뭐였는데 왜 틀렸고 나의 답은 이 부분이었는데 정답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명확하게 바꿔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오답을 써서 틀린 문제를 그 뒤에 1년쯤 지나서 공부 안한 상태에서 또 해보면 또 똑같이 틀립니다. 여기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가고 교정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오답노트. 내가 오답노트에, 시험을 칠 때마다 오답노트에 담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답안 작성을 하고 내가 틀린 답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쭉 해가야 됩니다. 그 오답노트를 할 때, 여기에서 보면 문제 부분에, 문제, 큰 문제 부분과 예문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와 작성 방법,
작성 방법은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문제가 있고 작성 방법이 있고 이에 대해서 뭐냐면 나의 답안, 나의 답안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제시해 준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예시 답안, 나의 답안과 예시 답안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이 예시 답안을 비교해 보면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틀린 이유. 그래서 내 답에서 무엇이 틀렸다라는 점, 내 답에서 무엇이 틀렸다라고 해서 틀린 이유 부분에서 이걸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틀린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시 답안은 여러분이 어려 붙여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이유를 밝히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부분을 답을 써서 바른 답을 바른 답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형태로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맞는 문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기입형이거나 서술형이거나 1점 부분 문제가 있을 때 1점 자체로 1점 서술형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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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점이 되고 1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1점을 받는 것 이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답을 쓰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점을 주기는 했는데 이게 0.5점이 될 수도 있다. 원래 0.5점 단위는 없는데 0.33이 되거나 0.66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점을 받는 다음 세 사람이 채점해서 세 사람이 다 1점으로 인정하면 그건 1점입니다. 세 사람이 채점을 했는데 한 사람은 맞게 하고 두 사람은 틀리게 하면 0.33. 두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이 틀리면 0.66.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0.33, 0.66을 하기 어려우니까 0.5점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거나 또는 1에서 0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0.5점을 줬다. 0.5점은 0.33이나 0.66이 될 수 있는데 0.5점을 줬는데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는 제대로 했는데 문제 파악 답안 쓰기가 잘못되었다. 여기도 무언가를 누락하거나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1점이 되기는 했는데 1점을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0.5점을 줬는데 공부는 요건 제대로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0.5점인데 그냥 0.5점 그 다음에 0.5점에서 0점 이건 뭐냐 다 틀릴 수도 있다. 0.5점 주긴 했는데 0.5점으로 다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 1 이런 예는 뭐가 되는가 하면 0점인데 공부는 했는데 0점밖에 0점 받았다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 0, 1 알고 있는데 그걸 잘못 썼다 하는 점 이런 예도 있고 또는 0에서 0.5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런 답안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답안을 1점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문제 파악 답안 작성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작품에서 작년에 작품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숙향전 지난해 문제 제가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고전소설 문제입니다. 고전소설 문제 숙향전에 그때 뭐가 있는가 하면 차시 당시 부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시하는 것은 뭐냐? 이때 장시 부인이 숙향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차시라고 했는데 차시 장시 부인이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이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장시 부인이 아니고 차시 부인이 뭐뭐 했다 이렇게 답을 지은 겁니다. 뒤에 내용은 다 맞습니다. 이런 예가 뭐냐? 이 부분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장시 부인을 이렇게 잘못 찍은 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쓰다 보니까
이런 경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이나 답안서기에서 그걸 잘못할 경우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학생은 이 답을 보고 아주 좀 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나타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작품이 가나만 있는 경우 있고 가와 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가와 나를 바꿔서 써버린다. 아니면 가나다가 있을 때 세 가지가 있을 때 가나다가 있으면 처음에는 가나를 비교하고 두 번째는 나다를 비교하는 것인데 둘 다 가나로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답안서기에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해서 알기는 아는데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틀에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하다? 연습을 해야 한다. 이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 답안서기에서 우리가 첫째 시간은 기입형, 이번 주는 기입형을 다룹니다. 기입형을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역시 기입형인데 우리가 이 부분 6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주 부분을 하는데 첫 시간은 문학 기입형, 둘째 시간에는 문법과 국어 교육의 기입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시간, 넷째 시간은 문학의 서술형, 그 다음에 다섯째 시간은 문법 서술형, 여섯째 시간은 국어 교육 서술형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주요 내용은 문학 부분의 서술형 기입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 강의 진행에서 보면 먼저 이론적인 내용 우리가 해서 문학, 문법, 국어 교육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기입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기입형에 해당되는 이론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이론에 대해서 이제 문학의 경우 1주차, 이 부분이 2주차라고 해서 1, 2주차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쓰면 제가 그걸 나중에 첨삭을 해줍니다. 이 부분 있고 그 다음 서술형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은 문학은 2주, 내용에 많아서 2주, 문법과 국어교육은 각각 1주, 1주 이렇게 해서 기입형 2주가 되고 6주 계획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된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문학 기입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 교재 부분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부분을 보면 문제 유형 파악과 답안 작성이다 라고 해서 세부 내용이 있고 그 아래 뒤에 보면 첫 번째 부분이 전공국어 시험의 구성 및 서답형 시험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안내 부분 그리고 2번 항목에 큰 2번 1번의 큰 2번 항목이 2025년 대비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 간략하게 제시된 부분이 있고 2번이 국어 기입형 시험의 출제 방향과 대응 방법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문학, 문법, 국어 교육 그래서 1주는 문학 부분을 하겠다. 2주, 3주 아니 2주차는 문법과 국어 교육의 기입형을 다룬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서술형 문학의 서술형이 3주차, 4주차에 이루어집니다. 문법 서술형 172쪽인데 5주차, 국어교육 서술형 6주차 이런 식으로 해서 6주 계획의 분량으로 전체 내용이 제시되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국어시험의 구성 및 서답형 시험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시험과 2023년 시험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의 자료는 우리가 이 내용은 2025년 어떻게 공부할까? 두 번째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먼저 설명했기 때문인데 제가 앞서 설명해서 첫 번째는 2024년 기출문제풀이 이게
2시간 분량으로 1번, 2번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라 라고 했고, 이 부분이 언제 했는 거냐면 11월 28일 날 강의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2025년 2025 올해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비할까? 어떻게 대비할까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2월 18일 날 강의했는 부분입니다. 12월 18일 역시 2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그 두 번 분량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 들은 분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먼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찾아서 먼저 듣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기출문제 풀이이고, 이건 원래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 방법을 원래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쭉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 내용이 다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의 문제 부분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었고, 그다음 2025년 대비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라고 할 때, 여기에서 다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9페이지 부분의 오른쪽에, 9페이지에 보면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시험 대비 주목할 점이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작년 시험을 분석해서 간단하게 요건 보면, 낯선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필요하다. 낯선 작품, 감상 능력.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감상 능력 강조했죠. 낯선 작품이 나올 때, 우리가 공부했는 작품이 나오면 다행인데, 공부 안한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공부 안한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서 감상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럼 고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고전이 나오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차시, 장시 부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전 소설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차시라는 말이 늘 많이 나옵니다. 이때에 뭐 말인가, 장면 바뀔 때 차시, 차시, 차시 이렇게 해서 그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문법에는 고전과 현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영역별 개념 및 이론을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 여기 1번에 O자가 있어서 파악하여 이해하는 능력인데 을격 이렇게 됐네요. 그 O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육에서는 개론서의 이론을 이론 및 용어를 이해하는 것. 국어교육도 나중에, 국어교육은 뭐냐면 제가 원래 따로 이렇게 자료 책자가 하나가 따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 책이 있는데, 국어교육의 경우에 새로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장문교육론 책이 나왔고, 작년에 작년 8, 9월에 의사소통 교육론, 화법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교육론 따로 책이 나왔습니다. 국어교육의 이해, 그 책도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보면 새로운 내용, 과거에 있던 내용도 있지만 2022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따로 이렇게 묶어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교육 분야의 경우에 그렇게 따로 나중에 책자로 기본 교재 외에 여러분이 제 자료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작년에 새로 그렇게 나온 게 없는데, 국어교육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새로 나온 내용들은 보충해서 추가해서 그렇게 나중에 나가게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론서 이론 및 이해해서 정리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했고, 화법도 장문 자료에 대한 이론 적용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역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에 공부하는 것이나 특히 중요하다, 문제 파악 답안 쓰기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기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쪽에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기입형, 서술형, 제가 방금 서술했던 이게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4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항은 두 문항인데 두 문항이 각각 1점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단위로 하면 다 같이 1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1점짜리 4개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답을 써야 됩니다. 4점짜리가 하나가 아니고 1점짜리가 4개다.
그래서 각각 1점, 1점을 채워야, 되고, 예를 들면, 4점짜리 문제, 우리가,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칠 때는, 예를 들어, 무엇을 밝히고, A를 밝히고, B를 밝히고, 요게 1점이고, 1점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교수님이 할 때는, A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요건 한 줄만 쓰고, 요렇게 간단하게만 쓰고, B에 해당되는 걸 장황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만 이 부분이 원래는 0에서 0.5점이다. 0.5점에 가까운 부분인데 이건 뭐 1점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 그래도 이건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2점을 줍니다. 2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0.5점이면 이게 0.5점이고 아무리 해도 1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무리 길게 쓰고 잘 써도 그래도 1점입니다. 이거 잘 썼다고 1.5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도 맞춰서 이것도 맞춰서 써줘야 되고 이걸 길게 쓸 필요 없이 핵심만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의 습관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을 쓰면서 내가 이 부분 좀 부족하, 이 부분 좀 모르면 이거 자세하게 쓰면 점수 주겠지. 대학에서는 그럼 점수 줍니다. 또는 그 반대로 내가 이건 잘 아는데 이걸 잘 못 쓴다. 그럼 이걸 잘 썼으니까 감안을 해서 원래 잘하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님이.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게 잘 썼으면 이것도 아무리 잘 써도 10점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이건 0.5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핵심만 해서 두 줄밖에 안 쓰고 두 줄만 밖에 안 쓰고 핵심만 드러내서 여기 1점 받고 여기 1점 받았다. 이런 학생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냐 잘 아는 문제여서 여기 이만큼 써놨다. 이만큼 자세하게 써놨다. 또 여기서는 아주 작게 이렇게 써놨다. 이래 되면 이건 뭐냐 1점이거나 1.5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점이 안 됩니다. 공부는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더 많이 했는데 답안 쓰기에서 보면 효율성이 없는 답안입니다. 그래서 각각 1점으로 생각해야지 묶어서 생각하다 보면 묶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 부분 좀 못 써도 이 부분 잘 쓰면 점수 잘 주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각각 하나하나로 생각해서 요것에 해당되는 밝히라면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요것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적당한 분량으로 정확하게 있어야 그게 답을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죠. 시험에 실패하고 그랬던 분들이 대부분 뭐냐 이런 방식으로 답을 쓴다는 겁니다. 두 문제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게 있으면 장황하게 써놓고 좀 자신 없다 싶으면 간단하게 써놓고 그러면 최저 기준은 이것도 1점이고 이것도 1점인데 이건 완벽하게 1점을 받지만 이건 뭐가 되는가? 점수를 잘 못 받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과 이것을 각각 적당하게 해놓고 이 시험지가 있으면 먼저 두 문제다라고 할 때 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문제에서 예를 들어 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문제라고 하면 문제 중에 첫 번째 부분의 조건 두 번째 부분의 조건 첫 번째 이 부분과 이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 반 정도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반 정도를 생각을 하고 또 이건 또 나누어서 이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만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또 이만큼 또 이 부분은 또 이만큼 또 이 부분이 또 이만큼 이렇게 해서 각각 맞도록 배열을 해서 그렇게 답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오류를 드러내는 게 문제가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원래 채점 기준은 이것 1점, 이것 1점인데 내가 이것 못 써도 이거 잘 쓰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쓰면 이 부분이 안 갖춰지면 이거 이 부분 없고 이걸 길게 혼자 이걸 다 써놓으면 이 부분이 원래 2점인데 2점짜리인데 이거 장황하게 써놓으면 완벽하게 1점을 받습니다. 완벽하게 1점 받으면 완벽하게 1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 답안 쓰기 부분에서 각각 1점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1점이 기본이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1점, 0점, 원래는 1점인데 0.66, 0.330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데
다 틀리거나 0.33을 받거나 0.66을 받거나 아니면 1점을 받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채점을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점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은 똑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0.5점 단위가 원래 없지만 0.5점 단위를 해놓은 것은 그래도 0.33, 0.66,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0.5가 0.33으로 하기는 그랬고, 그래서 0.5점으로 단위를 일부러 만들어서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점자 3인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각각 다시 1점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족을 해줘야 그게 답을 잘 쓰는 것이다. 예, 그리고 큰 틀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13쪽에 보면 문학기평, 문제 출제 방향과 대응 방법, 문학기평이다. 기평 문제라고 하면, 기평은 답 쓰기 위해서 기평은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문학 기입형에서 보면 나오는 문제들이, 기입형의 문제 나올 때 어떤 부분으로 나오는가 하면, 보통 이제 문학 작품이 있으면 처음에 문제가 있고 A형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 작성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기와 작성 방법 이렇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작품의 경우 가만 있는 경우도 있고 나도 함께 있는 경우도 있고 가나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이 두 편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작성 방법의 경우, 작성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 그리고 위에 문제에 보기에 있는 부분으로 기억내에 알맞은 내용을 제시하라 라고 여기에 문제가 제시되어 버리면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여기 그렇게 제시되지 않으면 여기에 작성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시될 때 문제로 나오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관로 비워두고 관로를 채워넣는 부분입니다. 관로 채워넣기. 이때는 보기 부분에 이런 식으로 비워놓고 기역 니언 이렇게 해서 관로 기역 니언을 비워두고 채워넣는 부분입니다. 채워넣기인데 이 관로를 채워넣으면서 작품 내용을 찾아넣기. 채워넣으면 여기는 내가 생성하는 것이고 답안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생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채워넣기인데 여기는 예문에서 찾기 이렇게 관로 비워두는 부분입니다. 관로 비워두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로 없이 단답형. 관로는 없다. 관로 없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제시가 된다 하는 점. 관로 없이 단답형으로 제시된다 하는 점. 그 다음 역시 관로 없이 또 예문 찾기. 관로 없이 예문을 찾는다. 설명만 되어 있는데 관로가 안 비어 있으면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예문을 제시하시오 해서 관로 없이 예문을 찾는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간략한 설명. 요즘 요 문제가 잘 없긴 한데 간략한 설명, 과거에는 간략하게 설명하는 예가 있습니다. 국어 교육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몇 줄, 이 부분은 뭐냐, 거의 10자 이내입니다. 10자 이내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채워넣는 요런 형태가 대부분 이 형태 자체로 보면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답형이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풀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풀어서 쓸 필요 없이 단답형이나 간략하게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 이걸 엉뚱하게 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이 관로 속에 알맞은 답은 뭐뭐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 단어 하나, 기입형은 단답형으로 쓰거나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예문을 찾는다 할 때, 그 예문의 경우에는 조금 길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로 간단하게 제시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입형 자체가 핵심만 간단하게, 그리고 답안 자체만 제시되면 되지 서술형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걸 앞뒤로 설명을 덧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답안, 해당되는 답만 기역 무엇, 니역 무엇 이렇게 딱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학에서의 기입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 아래 보면 기입형 문제 파악이 중요하다 해서 13쪽에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어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고,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가 많으므로 자료의 위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자료 부분에서 이 자료라고 할때 보기나 자료가 이 부분입니다. 보기 혹은 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나 자료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의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관로가 내용이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할 때, 네모 속에 이렇게 기억으로 비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나 이 뒤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잘 고려해서 기억을 생각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실컷 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뒤에 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이게 예를 들면 풍류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여기 풍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긴 다른 말로서 그걸 그 이전에 해당되는 걸 설명하는 부분인데 아 풍류구나 해서 풍류를 적어 놓고 보면 풍류인데 이게 어떤 또 풍류라는 말이 또 반복이 되도록 그렇게 답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부분을 항상 잘 고려해야 된다 하는 점. 그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점수 배점이 낮아 가볍게 생각하고 답을 쓰기 쉬우므로 정답을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입형이 문제가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 넣거나 채워 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 기입형에서 보면 점수를 잃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에서 몇 가지 조건인지 답을 쓸때몇 가지로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부분을 해야 하는가 이걸 늘 고려해야 된다. 또 비어진 칸을 초과하지 말고 그것에 맞게 답을 쓰는 습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써야 할 답안 형태에 따라 단답형, 단어나 단답형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구절 혹은 문장 제시 조건에 따라 예문을 찾아 제시할 때는 구절이나 문장으로. 그다음 간략한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주로 1번으로 제시가 되거나 1번으로 제시가 3번은 잘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 잘 없었다. 1번, 2번으로 주로 제시가 되었다. 가지 문제의 상호 관련성에 따라 각 문제가 독립형이 될 수도 있고 각 가지 문제가 서로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보통 독립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은 독립적으로, 니어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앞이 맞아야 뒤에도 맞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조건에서 보면 앞에 기억에 나타난 표현을 찾고 기억에 나타난 표현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다음에 나타난 표현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예를 한 가지 더 제시할 것. 이런 문제의 경우에 앞에 문제 기억에 나타난 표현이 상징이다. 내가 이 상징을 잘 찾아서 제시했으면 되는데 이걸 상징이 아니고 표현을 앞에 이걸 비유로 잘못 생각해서 잘못 찾았습니다. 그럼 상징에 해당되는 걸 여기에 상징 한 가지 더 제시하면 1점, 1점이 2점이 되는데
맞다는 표현을 찾는데 상징인데도 내가 비유로 해버리면 이것도 틀리고, 이 비유를 찾아 나서는 이것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이런 경우를 단계, 단계다. 단계형 문제라고 합니다. 단계형 문제가 되면 이런 부분 특히 답을 쓸 때 앞뒤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틀리면 1점 날아가는 게 아니라 2점이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형 문제는 특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예문 제시 부분에서 예문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문을 보고 찾아내는 것도 있고, 생성 답안, 내가 답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단어가 있을 때 해학풍자다라고 하면 이런 이런 특징을 해학이라고 하고 이런 이런 특징을 풍자라고 한다. 그러면 해학풍자가 답인데 앞에는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설명에 해당되는 개념 이걸 생성하고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기입형이면 문법에서도 똑같고 또 뭐냐면 국어교육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학 기입형 문제의 다양한 문제의 유형이다. 여기서는 지금 기입형이 쭉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 중심이 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이런 것보다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을 위주로, 4번에 보기는 상호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이다. 관로 안에 기역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나 다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라고 했죠. 나 다를 비교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4번인데 3번 문제가 가나를 비교하는 것이고 4번에서는 나 다를 비교하는 것으로 설명해 보면, 나 부분의 경우에 정철의 송미인곡, 다는 이정보이시죠? 이렇게 지되어서 이정보는 가객입니다. 세 분의 나와 다는 모두 변신 모티프를 시적 발상의 단초로 활용하여 남녀간 애정과 관련된 증서를 표현하고 있다. 변신 모티프. 나에서 변신 모티프는 어디에 있는가? 끝에서 둘째 줄, 셋째 줄. 아니, 끝에서 첫째 줄과 셋째 줄. 즉, 차라리 시어디어 나궐이나 되어 있어. 님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체리라. 나궐이 되겠다. 각시님 다리아까니와 구전비나 되소서. 사람이 나궐이 된다. 사람이 구전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변신이라는 겁니다. 다의 경우, 님어란, 님은 회양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월 측너출이 되어, 측너출은 측뿌리, 측능굴을 말합니다. 타고 올라가죠. 측능출이 되어. 그 남계 거칠기 낙검이, 거미가 나비를 감듯, 이리로 천천, 저리로 천천, 외오 풀어 오리 감아, 왼쪽으로 풀고 오른쪽으로 감아서, 밑부터 끝까지 한 곳도 빈틈없이 주야장상 뒤틀어져 함께 있어. 님관에가 이렇게 감겨 있다가, 동짓달, 동서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풀릴 줄 있으랴. 동서달 바람비가 와도 풀어지지 않는다. 닌과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님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월 측능쿨이 되다. 이게 변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경우에 님과 이별에서 오는 무엇이 현생에서는 해소될 수 없다. 현생에서 님과 이별에서 오는 기억은 뭔가? 여기서는 한이라는 겁니다. 한. 한이 현생에서는 해소될 수 없음을 직감하면서 전생. 전생은 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씌어지다 죽고 나서, 이 몸이 죽고 나서 현생이 안 되니까 죽고 나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된다라는 것이 전생의 의미이고, 다에서는 님과의 사랑에서 느끼는 무엇을, 이게 핵심 정서입니다. 사랑에서 느끼는 정서를 무엇을 극대화하고자 전신, 몸을 바꾸다. 전생은 죽었어이고, 요건 살아서 바꾸는 형태로. 전신을 통한 변신을 소망하게 된다. 이처럼 상반된 성격의 정서가 동일하게
변신의 소망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의 경우, 다의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뭔가? 마지막 줄에. 제가 항상 뭘 보라고 했습니까? 답안의 힌트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처럼 상반된 성격의 정서. 상반된 성격의 정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 기억과 니언이 상반되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답으로. 상반된 내용이 아니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냐? 기억의 경우에는 한이다. 한의 의미. 니언은 뭔가?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다. 한의 경우 정한, 슬픔 이런 의미가 되고 즐거움은 쾌락, 기쁨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에서 핵심에 되는 것은 한이나 즐거움, 정한이나 쾌락, 슬픔이나 기쁨 이런 부분처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반된 성격의 정서다라고 할 때, 이 내용 속에 보기처럼 제시될 때, 보기의 이 위아래 내용을 그래서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정확한 답을 쓸수 있다 하는 점. 이게 2021년 문제 부분이고, 2023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찾는 내용 부분이 있고, 2020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2024년 작년 문제입니다. 4번에 보면 의미 해석에서 찾기. 다음을 읽고 관로안의 기역린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시오 라고 해서 가의 경우 남응침의 고송, 김천택의 청구영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와 나는 조선시대 중인층에 속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인재의 사회적 진출을 제안하는 신분제의 모순과 그에 따른 울분을 노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그 신분을 보면 이 두 작품이 제시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양반이라고 해서, 양반은 뭐냐 하면 문인과 무인. 문인은 우리가 정자를 써서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 무인은 종자를 써서 종일품, 종이품. 그 양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인이나 무인이 있다는 겁니다. 문무 상반을 양반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뭐냐? 중인이 있습니다. 중인 중에서 역시 두 갈래가 있는데, 중인 중에 그래도 좀 교양이 있고 고급인 사람을 뭐냐? 위향시인이라고 합니다. 위향시인. 그 다음에 중인 중에 좀 낮은 사람을 가객이라고 합니다. 위향시인 가객. 이 사람들은 주로 한시를 담당합니다. 한시를 담당해서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쪽에 가깝다. 한시를 담당하고. 가객은 중인 중에 신분이 좀 낮습니다. 한문학이나 이걸 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조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물론 시조를 쓰는데, 사대부들의 경우에 그 시대의 사대부들도 한시가 원래는 중심입니다. 시조는 뭐냐? 조금은 잡문에 가까운 글이었습니다. 시조가 우리가 떠받들듯이 시조가 중심이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시가 중심이고 시조는 조금 잡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들도 짓기는 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 중인들이 한시를 담당하고 시조를 담당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평민 이하에 우리가 보면 그 상인, 장사치, 백정 등등 더 이제 하층이 있습니다. 더 하층 계열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가가 이런 한시, 위향시인의 한시입니다. 나아가 시조. 나아가 시조인데 가객의 시조입니다. 그럼 이 둘은 위향시인이라고 하더라도, 한시를 공부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냐? 벼슬을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할수 있는 것은 뭐냐? 통역, 역관이라고 해서 통역, 의료, 통역이나 의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서리,
중위층이 하는 서리 이런 부분들을 주로 했던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벼슬길에 나서지 못했다. 벼슬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아, 너는 고송인데, 구름을 찌를 듯한 자태로, 구름을 찌란 자태는 좋은데, 어찌 길가에 태어나? 길가에 바로 이렇게 안 좋은 신분에 태어나? 뿔이 내리되 적절한 곳을 얻지 못하여 열흘 동안 풍상을 겪었던가? 그러니까, 길가에 태어나다 하는 것은 뭐냐? 양반집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풍상을 겪는다. 병든 이미 시들었구만 늙은 가지는 아직도 꿋꿋하다. 다행히 독기질은 면했지만 동양의 제목이 될 수는 없으리. 동양의 제목이 될수 없다. 왜? 신분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천수를 누릴 수는 있을 테니 제목이 아니어서 다칠 일은 없겠구나. 그 제목이 아니어서 다칠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정변에 휩쓸 일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남흥침은 고송이고 김천태의 녹이상제 역상에서 늙고 용천설악 감리에 온다. 녹이상제라고 할 때, 이 부분이 말, 좋은 말은 길에서 늙고, 용천설악 좋은 칼은 칼집에서 온다. 그러니까 여기 녹이상제나 용천설악은 뭐냐? 좋은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역상 감리하는 것은 길에서 늙고 칼집에 묻는다. 제대로 등용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역상, 감리,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를 지닌다. 장부의 허언 뜻을 속질 없이 못 이루고, 장부가 김천택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인이다 보니까 속질 없이 못 이루고, 귀 밑에 흰털이 늘리니, 늘어나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귀 밑에 해묵은 털이 나니, 그것을 서러워한다. 그래서 아래 보면, 가나에 대한 설명이고, 가의 무엇은 풍상을 겪게 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의 기억이 뭔가? 기억이라고 할때 바로 길가, 길가에 태어나다. 양반집이 아니고 미천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의 니언은 무엇은 이루고 싶은 꿈을 가리킨다. 이루고 싶은 꿈. 꿈을 가리키고, 가의 다칠 일은 없겠구나. 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씁쓸한 자조. 나에서는 한스름이 담겼다라고 했는데, 나의 니은은 이루고 싶은 꿈, 나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뭔가? 바로 거기에서 보면, 나에서 장부의 해온 뜻을 속질 없이 못 이루고, 이렇게 해서 장부의 해온 뜻, 또는 해온 뜻,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장부의 해온 뜻,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쪽에 동양의 제목은, 가의 동양의 제목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나의 무엇은 이루고 싶은 꿈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는 부분. 그래서 가의 경우나 나의 경우 작년 시험에서 이렇게 문항은 다 예를 찾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전부 간단간단하지요. 핵심이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게 기입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제시했는 유형으로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감상용의 의미 이해 해석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조금, 개념이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 개념이나 원리가 적용되는 문제. 그 부분이, 내용에서 보면, 1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것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습니까? 예.